꼼짝도 안 해. 얘가 나하고 좀 힘겨루게 하고 있어. 앞에 비켜. 아니가 반대로 가버리면 안 되니까. 다 나왔어. 우와, 우와 크다. 우와. 나이스, 나이스. 어디 관 걸렀다. 우와. 크다. 와. 나이스. 이것도 빼주네, 네가. 죽인다. 아휴, 아이고 힘들어. 이렇게 잡혔다. 힘들다, 힘들어. 자루 한번 재보자. 펜슬. 항상 저를 실망시키지 않는. 120? 120은 안 될 것 같고. 1. 어제하고 똑같은 사이즈네. 111. 네. 야. 111cm. 네. 아, 111.1. 이야. 아쉽다. 으토!
나왔다. 우와 크다. 바늘이 약해서 얼른 떠야 돼. 나이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고. 마음고생 들었네요. 와, 내리고 맨 마음고생 들었어요. 이야. 바늘이 작고 약해가지고. 네, 힘이 빠졌어요. 걱정했어요. 우리 선장님 덕분에 또 한 마리 했습니다. 기가 막히게 끝내셨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조그만 걸로. 엄청 큰 걸로 왔네. 아까 펜슬 던졌을 때 이만한 녀석들이 한 10마리 밑에 쫓아왔었어요. 우리 그 선장님께서 그 정확히 그 부실이 큰 녀석들 노는 자리를 알고 지속적으로 계속 배를 컨트롤 해주셨는데 그 정성에 맞춰서 제가 꼭 한 마리 낚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. 그래야 선장님의 그 노력한 결과도 있고 성공했습니다. 그래도 준수한 사이즈예요. 네, 사실 무릎에 올릴만한 사이즈는 아닌데요. 제가 팔 때문에 이걸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. 그래도 뭐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더 큰 게 낚여서 싶었겠지만 그래도 만족합니다. 볼링하는 그 장면과 그 자리는 그 선장님이 잘 캐치를 하셔가지고 아마 선장님도 믿으신 거죠. 그 자리에 꼭 나올 거라는 걸. 계속 그 자리에 그 어프로치를 한 게 그게 오늘 그 큰 힘이 됐어요. 아무튼 너무 고맙습니다 선장님한테. 이야. 기가 막히지? 1cm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뒤 물칸으로. 야, 이거 간만에 횟감 동네 가져가야 되겠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제가 고맙습니다. 아이, 별말씀. 마음의 짐을. 선장님 때문에. 덜어주셨어요.